우리는 살다가 나르시스트로부터 매우 거슬리는 말을 듣곤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매우 기습적으로 우리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는데요. 가끔 나르시스트는 발작처럼 사람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색하면 나르시스트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농담이야, 농담. 어우, 너는 농담도 모르니?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실컷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농담이라고 둘러대 버립니다. 우리의 기분을 실컷 상하게 해놓고는 마치 우리가 기분이 상한 게 문제인 것처럼 해버리죠. 이럴 때 나르시스트는 마치 농담을 치트키처럼 사용합니다. 농담이라고 둘러대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넘어가 주지 않으면 농담을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기 찝찝한 건 나르시스트의 농담이 농담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의 농담은 농담이 아닙니다. 좀더 진실에 가깝게 말하자면 나르시스트의 농담은 진담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 농담이나 유머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서열의식에 집착하고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따지는 것에만 예민한 사람이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머를 제대로 만들어내거나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담이라고 해봤자 이들의 농담이 사람을 웃긴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농담이랍시고 한 말들은 죄다 듣는 사람을 정색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줍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의 농담에는 바로 나르시스트 본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의 농담은 만우절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인터넷에서 만우절의 짝사랑 상대에게 고백을 한 다음에 거절당하면 만우절이라 거짓말한 거라고 둘러대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넘긴 이 글에 나르시스트의 농담에 깃든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차이면 내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장난이었다고 둘러대버리면 마음의 스크래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만우절에 고백해서 만약에 통하면 사귀고 만우절이라 거짓말해본 거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치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 역시 남에게 타격을 주거나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말을 함부로 짓거린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농담이라고 둘러대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심보가 아주 못돼서 누구하나 고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합니다. 동물들이 마치 옆에 있는 동물들을 본능적으로 발로 툭 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이런 공격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귀엽고 사람 심기 거스르게 하는 삐뚤어진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정색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하는 반응이 나오면 사과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농담이었는데 뭐야 너 농담도 이해 못해?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네.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라고 매우 당당하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남한테 막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 성공하는 거고 일이 잘못될 것 같으면 농담으로 수습해버리는 게 바로 이 나르시스트의 고약한 심보죠. 나르시스트는 농담이라고 해버리면 만사 형통이라는 매우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그래도 기분을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대방을 몰아갑니다. 뭐야, 난 농담이었는데 이렇게 화나 있으니까 나좀 당황스럽다. 내가 유머 코드가 좀 그래. 날좀 이해해 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먹히면 오히려 상대를 농담도 이해 못하는 꽉 막히는 사람으로 몰고 가죠. 그때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수에 쉽사리 넘어가서 나르시스트가
농담하는 것에 쉽게 속아주면 안 됩니다. 사실 나르시스트가 방금 한 말이 농담이 아닌 건 나르시스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무례한 말을 하고 좋아 죽을 것 같다가 분위기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면 뒤늦게야 농담이지 농담, 아 사람을 뭘로 보고, 아 뭐야 농담인 거 눈치도 못 챘어? 라고 변명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안 보는 척 당신의 표정을 힐끔힐끔 보면서 안 되겠다는 듯이 아 뭐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면서 당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당신을 자기한테 맞추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유념해야 할 것은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르시스트와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고 싸우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매우 영악해서 계속해서 오리발 내놓듯 발뺌할 것이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당신에게 역공을 하려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르시스트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무례를 알고는 있겠다는 표정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침착하고 무표정하지만 분노는 드러내지 않는 표정을요. 그러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자꾸 기만하려고 하면 나한테는 이 말이 농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게 어때? 라고 매우 낮고 침착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르시스트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조롱하듯이 달려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나르시스트에게만 가까이 다가가 오직 나르시스트에게만 들게 농담은 네 인생이 농담이다 라는 말을 해보는 것도 한 번쯤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정색하면 그런 나르시스트에게 웃으면서 농담이야 농담, 나는 농담도 못해 라고 웃으면 나르시스트로서도 당신이 쉬운 사람이라 감히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나르시스트에게 농담이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만우절 고백 같은 것이죠. 평소에 못하던 불만이나 남의 심기 거스르기, 남의 기분 상하게 하기, 남의 귀 꺾어놓기, 남의 자존감 주기,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기 등등을 한 다음에 책임 안 지기 위해서 나르시스트는 농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르시스트의 농담은 결코 농담인 적도 없고 농담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농담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농담을 재밌고 적절하게 할 줄도 모르는 게 바로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르시스트가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게 한다면 하면서도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각하려고 하면 농담이지 농담, 넌 농담도 몰라? 라고 한다면 자책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나르시스트에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어쩌면 당신에게 농담, 아 농담 거리는 나르시스트는 농담의 사전적 정의도 모르는 농담 무새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단단하게 여물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